보마 메리츠. 메리츠 거 설명해 드릴게요. 2024년 4월 메리츠. 나는 돈 되는 메리츠 보험만 판다. 판다고? 판. 자, 간편. 전 상품이 간편. 지금 간병인. 지금 저렴하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반값 26,000원, 타사 57,000원. 간병인 4월당은 남자는 메리츠가 저렴해요. 하지만 여자는 나이가 드신 분들 KB나 딴 데가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보다는 확실히 저렴하다. 325. 네. 그래서 38,840원. 타사는 77,600원. 보험료 차이도 역시 2배 이상 나고요. 315. 매치는 36,240원. 네, 타사는 57,000원. 그래서 반값. 그래서 매치가 큰 장점이 있다. 305도 11,270원. 타사는 아예 판매가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매치가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70세까지 동일한 보험료로 간병인 3대 보장도 더 묶고 더블로 갈게요. 그래서 메리츠 간병인 사용일당, 네, 타사는 간병인 사용일당 달랑 한 개만. 하지만 메리츠는 간병인 사용일당과 3대 보장 더 내혈관 허혈성, 내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 표적 항암까지 이 모두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간병인밖에 안 되는 것보다는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혜택이 매우 매우 좋기 때문에 간병인 사용일당과 그 다음에 특약 나머지를 같이 가입하면 좀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 자, 간병인은 매치가 맛집이에요. 그래서 간병인 지원일당 물가 산성 없는데 현물 지급. 그래서 24시간 현물 지원이 되고 매일 일단 간병, 요양병원도 보장이 돼요. 간호간병은 역시 7만원까지. 네, 그래서 보험료가 남성이 좀 더 저렴하죠. 오히려 간병인이나 치매 이런 장수하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보험들은 여성분이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알파, 간편, 또또암, 암치료비는 최대 8억까지. 그 수술, 방사선, 약물치료비도 하나로 되고 표적항암, 암치료비도 6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알파, 간편, 355, 4월부터 가입이 가능하죠. 네, 또또한 간편 355. 암치료비도 8억, 1인치 60만원, 암주요치료비 8억, 상급종합병원 60만원, 그 다음에 수술, 항암, 약물 6천만원, 급여, 비급여, 표적치료,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40만원, 종합병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하셔도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봄철에 필수예요.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죠. 폐렴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어요. 폐렴 진단비. 예전에 독감 진단비 100만원보다는 큰 메리트가 없지만 폐렴도 100만원 나오면 정말 대박일 텐데 제가 홍보를 엄청 많이 해서. 하지만 폐렴도 역류화 시대는 많이 걸립니다. 순편한 호흡기 질환이죠. 일단은 봄철 필수예요. 황사 미세먼지. 폐렴은 하루에 125만원. 경증 진단비 50만원. 1인실 가서 입원하시면 75만원, 그래서 125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거. 보험료 역시 최저보험료와 합산해서 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신상품 운전자 상해보험이죠. 싼데 더 싸진 운전자. 아까 DB도 그렇고 좀 전에 삼성화재도 그렇고 거의 22%까지, 그 D사 같은 경우도 28%까지 저렴해졌지만 매치는 11% 약해요. 나가 있어. 네. 그리고 인수 완화, 한 증권으로 통합 상해 운전자 주택과제, 이 모두 다 남녀 구분 없이, 인수 없이,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한 증권에 상해, 주택, 운전자, 보험료 저렴하게, 운전자 이 모든 걸 가입이 가능하고, 통합상해도 경증상해 시 통합상해, 그 다음에 골절, 한방 골절 치료비, 상해 중환자,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주택이나 배상, 급배수 원래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5년나 5년 만기나 10년으로 하시면, 소멸성으로. 근데 지금 위에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지금 이렇게 해서 세트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험 사기 연료 주의하세요.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